저 한잔 하시죠. 아니에요.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만 해요. 뭐 간단하죠. 저 일하다가 잘렸습니다. 퇴직금도 못 받았고요.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죠. 이게 뭡니까? 확인해 보세요. 수고비는 이미 지불했어요. 더 요구하거나 협박하면 그 동영상을 경찰에 보낼 거예요. 그러면 당신 정체가 밝혀질 텐데. 전세미의 지문 원본 기록을 다 삭제했다면서요. 그럼 내가 전세미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? 사본을 복사했다 그랬죠. 그걸로 어쩔 건데요? 죽었던 전세미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요? 그걸 누가 믿을까요? 그리고 돈을 주고 지문 기록을 삭제시킨 게 드러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?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. 여비가 부족한데 당신한테 줬던 그 돈 돌려받을까 해요.